오늘은 아메리칸 울트라 초대박 세일 방송인데요. 약간 그거 있잖아. 치킨 막 10년 전 가격 그대로 막 이런 이벤트들 요즘 많이 하던데. 그런 이벤트 있지. 네,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 타임즈. 펜더 울트라 베이스 사연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연 여기 있고 오현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울트라 초대박 세일 방송인데요. 32% 할인을 내렸어요. 물론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32%를 내림으로써 첫 출시됐을 때 그 감성 그대로 약간 그거 있잖아. 치킨 막 10년 전 가격 그대로 막 이런 이벤트들 요즘 많이 하던데. 그런 이벤트 있지. 네,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는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는 스쿼드가 아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애초에 스쿼드 점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도 이게 세일 방송이기 때문에 스쿼드는 또 패스하게 됐네요. 결국에는 아메리칸 울트라는 스쿼드랑은 인연이 없는 걸로. 그러게. 지금 가격이 내려간 게 어느 정도로 내려갔냐면 원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한참 위에 아프로가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2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거면은 차라리 그 울트라를 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요 정도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랑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지금 327만 2천원인데 이게 앞으로 2도 어차피 300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앞으로 2가 더 좋았으면은 뭐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나는 울트라가 더 괜찮았는데 이게 가격 때문에 앞으로로 약간 좀 하향 지원을 할 생각이었던 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오연은 차이가 더 조금 납니다. 오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차이도 안 나요. 93,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2 갈 거 울트라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베이스뿐만이 아니고 기타도 세일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말고 나는 울트라를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가장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과 오연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랜만에 약간 복습하면서 사운드 들어보고 스쿼드는 생략하고 지름평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울트라 32% 초대박 세일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 4현 지금 327만 2천원이고요. 5현 338만 2천원입니다. 뭐 승재 씨 뭐 눈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진짜 어떻게 들었지? 네, 스펙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4현은 전장 117.5cm, 무게는 4.25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 80mm고요.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이고 팬더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페달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 38.1mm,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이 컴파운드 레디우스 254mm에서 355mm로 가는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재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펜 하나, 그리고 스택으로 트래블 베이스, 스택으로 미드레인지랑 톤, 그리고 미니 톡을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포세들 하이메스 브릿지고요. 오연도 살펴볼게요. 338만 2천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18.5cm. 조금 큽니다. 무게는 4.55kg로 아주 무겁고요. 두께는 41+2mm 동일하고 12프렛 뒷둘레 88mm입니다. 바디는 엘드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고요.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에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펜더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너트는 본넛의 47.625mm. 네, 얘는 우연히 메이플로 나왔습니다. 지판 메이플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 254mm에서 355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미디엄 점퍼 프렛에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재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원 볼륨, 원 펜, 원 스택트 트래블 베이스, 그리고 원 스택트 미드레인지, 엔톤, 그리고 미니 토글,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 있습니다. 5 세들 하이메스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패시브 상태고 톤은 네, 중립으로 놓은 상태고요. 다 올리게 되면은 이제 톤도 밝히고 다 내리면 이 정도의 먹먹함이 있습니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울트라가 이렇게만 들어봐도 딱 깔끔하고 밸런스 좋은 사운드, 세션용, 녹음용으로 쓰기 정말 좋은 팬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이 좋다. 제피그입니다.
슬슬 액티브로 바로 가볼게요. 앞에 픽업이요. 좋은데요? 액티브에서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살살 쳐도 퐁퐁퐁퐁 나와서 좋아요. 아, 세션 베이. 네, 4현은 요 정도. 좋습니다. 5현 들어볼게요. 네. 네, 패시브 5현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이 상태에서 액티브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책상이 떨리네요. 막 덜덜덜덜덜 하면서. 오연 슬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뭐 울트라의 강점이라고 하자면 팬더의 냄새가 그득그득 나면서도 그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밸런스가 좋다는 데 있어서 이게 레코딩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일렉 기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울트라를 하면서 리뷰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도 사운드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이 녹음용으로 쓰기 좋다. 근데 이 울트라와 프로페셔널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클린톤에서 벨톤 계열이 울트라가 훨씬 더 뭔가 확실하게 아름답게 나와요. 그리고 대신에 그 게인이 하이 게인이 조금 모자라게 나옵니다. 벨톤이 아주 예쁜 대신에 게인이 조금 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 일렉 기타의 경우에 하이 게인을 내가 이펙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벨톤의 활용도는 울트라가 더 좋다. 하지만 같은 양의 게인에서 더 하이 퍼포먼스를 내주는 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더 큰 범용성을 확보하려면은 프로페셔널이 낫고 내가 이펙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더 확실한 벨톤을 원하면 울트라가 더 좋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베이스에서는 우리가 하이 게인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보편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의 매력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 게인이 안 나오냐? 아닙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게인 듀얼리스트로. 네, 좋죠. 충분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페셔널이랑 울트라를 비교할 때
그 기타에서는 어떤 거는 하나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 이 베이스 쪽에 와서는 울트라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그게.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반주를 두 개를 나눠갖고 하나는 이걸로 듣고 하나는 저걸로 들을게요. 네.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바꿔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승채 씨부터 지름평으로 정리할게요. 네, 제 지름평은 빅세일 빅찬스. 빅세일 네. 빅찬스. 네. 저는 이제 거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빅찬스인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있고 아메리칸 울트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걸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거의 같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확실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아메리칸 울트라에. 그래서 가격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갔다. 저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인 이유예요. 32% 초대박스일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베이스 4현 5현 오랜만에 같이 복습하면서 메리트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을 확 올려보겠습니다. 팬더 커스텀샵으로 갑니다. 1963 프리시전 베이스 헤비렐링 모델. 가격은 887만 2천원. 강렬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프리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큐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